피셔의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우리 오빠는 부모님 집을 나와 근처 빌라에서 따로 독립해서 살고 있었는데 덩치만 산만했지 순 겁쟁이였습니다. 길에서 자기보다 한참 몸집이 작은 사람이 와서 부딪혀도 자기가 무릎 꿇고 빌 정도였지요. 부모님께서 격투기 운동을 배우라고 등록해주셔도 무섭다고 도망치는 정말 한심한 오빠였습니다. 그날은 지방에서 일하시는 아버지가 올라오시는 날이었습니다. 예, 오빠 집에 가서 이 반찬 좀 갖다주고 좀 있으면 아빠 도착한다고 하시니까 저녁 먹게 오빠 데리고 와라. 네, 엄마. 저는 엄마의 심부름으로 오빠는 집으로 향하던 도중 동네 아주머니들을 만났습니다.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피쉬아파트 101동 1101호 아들 있지? 그 덩치 큰 아들? 우리 오빠 이야기네? 덩치만 산만하지. 몸이 약해서 취직해도 얼마 못 버티고 잘린다나 봐. 독립한 것도 집에서 다 해준 거고 아직도 용돈 받으면서 산다는데? 어휴, 왜 그런데? 아주머니들이 오빠를 뒷담화하고 있는 걸 우연히 들은 저는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아니, 오빠는 왜 이런 취급받으면서도 운동도 안 하고 일도 제대로 안 하는 거야? 짜증나. 보면 아주 한 소리 해줘야지. 오빠의 집에 도착한 저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마자 식탁 위에 반찬을 던져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빠에게 한마디 퍼부으려고 오빠 방으로 향했죠. 오빠! 으악! 오빠 방을 들여다본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방 안에는 침대 위에 누워있는 오빠와 오빠 위에 올라타 있는 교복 입은 여자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세상에, 망측해라. 뭐야, 여친이야? 맨날 아동하고 애니만 보는 줄 알았더니 꼴에 남자라고 성욕은 높아서. 저 교복은 또 뭐야. 하여튼 취향 극혐. 저는 못 볼 걸 봤다고 생각하고 얼른 그 자리를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니, 아빠 벌써 오셨는데 오빠는 어쩌고 너 혼자 오니? 그게요. 뭐라고 말해야 되지? 아이고, 됐어요. 뭐 다른 일이 있나 보죠. 그냥 우리끼리 먼저 먹읍시다. 백수가 다른 일은 무슨. 아들 하나 있는 게 진짜 속 썩어서. 저희는 그렇게 오빠를 빼고 저녁을 먼저 먹게 되었죠. 사실 오빠가 평소에도 가족 모임에 안 나올 때가 많아서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저희는 밥을 먹으며 뉴스를 틀어놓았습니다. 금일 오후 4시경 한 여고생 복장을 한 자의 강도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알려진 피해자는 피셔 빌라에 거주 중인 20대 후반의 남성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 누군가가 떠올랐고 저는 오빠가 너무나도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해석. 오빠와 애정행각을 벌이던 교복 여자는 사실 뉴스에서 말한 교복을 입은 살인마였습니다. 동생이 보았던 건 오빠와의 애정행각이 아닌 바로 오빠가 살해를 당하는 현장이었던 거죠. 오빠의 입가에 묻어있던 빨간 립스틱은 상처로 인한 유혈이었습니다. 동생은 오빠가 운동도 하지 않아 근력도 없고 기도 약해서 여고생에게 쉽사리 당한 건 아닌가 생각했지만 사실 교복 입은 여자는 여자가 아닌 성인 남자였습니다. 아무리 연약한 남자라도 생명의 위기 앞에선 여고생을 제압할 수 있었을 텐데 같은 성인 남자였기 때문에 오빠는 당해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뉴스를 본 여동생이 교복 살인마를 떠올리며 오빠의 걱정으로 이야기가 끝났는데 여동생이 떠올린 교복 살인마의 모습은 상상이 아닌 실제 집안으로 들어와 있던 살인마였고 오빠의 집에서 동생의 목소리를 들은 살인마가 동생을 미행해 동생과 부모님 집까지 따라 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살인 현장을 제대로 보지 않고 그저 오빠를 한심해만 하던 동생의 오해로 인해 살인마를 집안으로 들이게 되었고 오빠에 이어 이제 가족들은 모두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